이제 그 논술 공부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논술을 준비할 때뭐 이제 사람마다 능력이 천지 차이니까 그다 다르겠지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초심자분들은 많으시고,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신문, 경제 지식을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식 쌓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효과적인 공부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거랑 효과적인 공부법, 이렇게 두 개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 하셔도 돼요. 굿샷님,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면 돼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쓰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의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논술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제 질문 받은 거 먼저 이야기하고 논술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아직 논술 이야기 시작을 안 했으니까. 구치환님이 주신 질문은, 우리은행 자소서에 타은행 홍보 대사나 타은행 인턴 경력을 직접 언급하면 광탈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자, 우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타은행 인턴을 했고, 우리은행을 지원했고, 그리고 은행 홍보대사가 아닌 학교 홍보대사를 한 경험을 자소서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뭐 불이익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 동기들을 봐도 타은행 홍보대사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타은행 홍보대사, 타은행 인턴한 것도 놔두는데 타은행 홍보대사 한걸 언급한다고 광탈을 시킨다? 그건 아니죠. 대신 이런 질문은 했어요. 너 기업은행 인턴했는데 기업은행 가지 왜 여기 올라 그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한다면, 면접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한다면 광탈은 아닌 거죠. 그리고 서류에서 걸러지지는 더더욱 않고요. 그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은행,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 타은행 인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다른 은행 홍보대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턴 한걸 놔두는데 타은행 홍보대사 한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은행에 홍보대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은행은 홍보대사가 없잖아요. 근데 타은행 홍보대사 한거 가지고 굳이 뭐라고 할 이유는 없죠. 저기 하트로 쳐져가지고, 저기 하트로 한게 아마 뭐 비속어 쓰신 것 같은데, 그뭐 국민은행 홍보대사에서 어떤 점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타행 이름이 언급되면 이제 안 보고 자소서를 광탈시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 역시 타은행 이야기를 썼고, 그 제가 제 동기들한테 받은 동기들의 자소서들을 참고해 봐도 광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꽃돌이님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사이트 구경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 네, 은행 취업과 관련돼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 동영상 강의,
그리고 논술 동영상 강의, 그리고 뭐 면접 동영상 강의가 은행별로 면접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로 그뭐 기업은행은 협상 면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행별로 특화된 면접 과정을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첨삭 프로그램이 따로 있느냐? 우선 현재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첨삭만 해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뭐 첨삭만 하고 도와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그 지원자분이 그 은행만 지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이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은행에 대한 이해 없이 쓰기만 하고 첨삭을 받으면 고칠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다른 은행을 쓰실 때또그 계속 첨삭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프로그램은 우선은 그 동영상 강의랑 첨삭이 같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인데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그 우리 은행 공채 뜨면 이제 우리 은행에 맞는 강의를 또 특화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첨삭을 진행을 할 거기는 한데 그때는 첨삭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지는 될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우선은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만약에 뭐좀 짧고 이러면 그냥 뭐 거창하게 뭐돈 내고 첨삭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거 이야기해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기업은행 사분 PR 붙으신 분도 있고 그뭐 다른 그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할 때도 서류 쓰실 때 그렇게 물어보셔서 붙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뭐 엄청난 첨삭 전반적인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간단한 거 물어보시는 거는 그냥 전화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뭐 그런 금전적인 대가 없이 그런 건 가능하니까. 그리고 대구 꽃돌이다님 은행 면접에 딱 맞는 이미지가 있나요? 남자 기준으로 그 은행의 남자 제가 제 동기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 그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제가 재자랑하는 거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뭐 비호감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생긴 게 근데 제 동기들은 좀 저보다 조금 더 비호감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외모는 정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미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은행원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외모가 아니라 뭐 당연히 이제 뭐 미소 짓는다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웃으면서 업무하실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말고 제가 보기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그 동기들의 공통점이나 뭐 선후배들의 공통점을 내어보면 이야기할 때의 어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하는 패턴 이런 게 사람마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할때 외모가 오히려 비호감이어도 말할 때 호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되게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그 성향이나 어조가 편안하다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짝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좋아해요. 남자여도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좋아해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그러니까 약간,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약간 가성을 섞은 듯한 목소리 있죠?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면접에 임하면 조금 확실히 합격 확률은 올라갈 거예요. 그걸 저도 경험했고, 그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을 봐도
외모는 남자답게 생겼는데 말을 할때 조금 여성스럽게 하는 그런 살짝은 가성을 섞어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말을 만약에 못 맺겠다면 가까운 은행 두세 군데를 들려보신다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원에 맞는 이미지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논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독금사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 봤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독금사의 장단점이 있는데, 독금사에서 그냥 이런 시사 경제 칼럼을 보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슈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가 안 나와서 좀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걸 쓰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뭔지는 대충 아실 테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큰 테두리는 그거죠.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해서 이제 투기 세력을 막겠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고. 근데 은행권의 반응, 뭐 이제 쭉뭐 기대되는 효과, 뭐 지역, 그다음에 쭉 해서 은행권의 반응. 사실 취준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그 아래 보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중은행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주담대 대출 규모의 감소가 장기 수익 포트폴리오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어 선택은 되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뭐 포트폴리오, 금융업계, 대출 규모,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수익원은 대출입니다. 그렇기에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논술을 준비하거나 할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탈락합니다. 탈락. 왜 탈락하냐면, 자, 어떤 뭐 금리든 환율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한쪽을 편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감소가 될 거다. 근데 감소가 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 우선 물론 그런 추세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은행들이 좋아한다 싶, 은행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없어요. 그냥 관리할 뿐이에요. 저걸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대출의 총량,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양적으로는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량이 줄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출 규모 감소가 그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상황을 같이 보면,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발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가 이제 뇌관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미국발 금리 인상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대출 규모가 줄더라도 그 안에서 예대 마진의 폭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거랑 엮여서 늘 수도 있다. 같이 늘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은행 2017년에 은행권의 화두는 총량 확보가 아닙니다. 이미 2016년부터 기존은 건전성 관리, 리스크 관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은행권에서는 건전성을 위해서
이제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뭐 파리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할 거다. 그럼 대출 총량 면에서 감소의 여지가 있으나 이런 기준금리 인상 압박면과 엮이면 예대 마진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최근 화두가 건전성 확보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권에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파리 부동산 대책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폭넓게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논술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결론으로 나온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수익성이라는 것은 건전성이 담보가 될때 의미가 있다. 수익성이 건전성 없이 확보가 되게 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가계부채 뇌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사회 경기 전체가 침체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결론에 언급하면서 이제 논의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요새 화두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안내를 드린 거고, 아까 이제 논술 공부법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논술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두 가지는 문장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는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경제신문을 읽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지금 벌써 8월 중순인데,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논술 준비하고, 하기에 효율적인 준비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심자는 문장 구성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실력이 느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살을 붙이기 위한 경제 지식을 잘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제가 문제를 내어볼게요.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논하라. 뭐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누가 뭐래도 이게 그 하반기 예, 나올 비중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자, 서론 작성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서론을 만약에 여러분이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도 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혹시, 한번 채팅창에 대략적으로, 써보실 분 있으신가요? 그냥 뭐 틀려도 돼요. 어차피 얼굴도 안 보이는데 제 얼굴만 보이잖아요.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고 했을 때 서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틀려도 채팅창에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안 치시면 그냥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논의를 구체화시키고 문제의 제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론은 문제의 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의 제기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확실하고 구체적으로가 어떤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 들리시나요? 음량이 적당한가요?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제부턴 글씨가 좀 작아서 화면이 잘 보이시고 음성이 잘 전달이 돼야 될것 같아서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잘 보이시고 들리시면 이야기 한 번만 채팅창에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서론을 쓸 때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어떤 거냐 이야기를 하면, 자,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 제가 만약에, 꽃돌이님, 그렇게 하시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피드백도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서론을 구성할 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금리 인상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88 보시면 어떤가요? 막 금리가 10%, 20% 이런데, 그때 어땠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 훨씬 높았고, 잘 살았습니다. 지니 계수상 빈부격차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문제될 게 없었어요. 금리가 높았다고 해서. 금리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왜 그러면 언론에서 문제다 문제다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어떤 다른 것들과 연관이 될때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에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왔습니다. 1인당 소득, 개인 소득이 이렇게 감소를 해왔어요. GDP도 감소하고, GNI도 감소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내 저기 대출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일단 금리 인상은, 뭐랑,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가 되면서 인상이 될때 문제가 될 거고, 하나. 두 번째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내가 대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응답하라 1988 시절에는 그랬어요. 금리가 높았지만, 가계부채가 많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지금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그리고 가계부채의 총량의 증가가 세 개가 함께 일어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총량만 늘어나는 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금리가 싸면. 지금까지 계속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가계들에서 부채를 늘렸죠.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리가 계속 저금리 기조로 가니까 대출 총량이 느는 게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총량은 늘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건 지금 이제 논의를 좀 벗어나는 거여서 그거에 대한 건 지금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포커스만 잡을게요. 서론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의 제기를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어떤 요인들과 함께 영향을 미쳐야 그 문제가 심화가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를 이야기할 때 서론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심화가 문제다. 미국발 금리 인상 압력, 그래서 금리 인상과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 그리고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가 함께 문제가 될 때, 이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대구 꽃돌이다님이 이제 쓰신, 그 작성하신 것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 17년 6월 미국 기준금리가 1에서 1.25 오르면서 국내의 기준금리와 동일해졌다. 향후 17년 12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기준금리의 인상 압박에 이목이 집중된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경제 공부는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대구 꽃돌이다님은 분명히 경제신문 보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자주 챙겨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논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논술이라는 건 주장과 근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장과 근거를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논술인데 지금 대구 꽃돌이다님의 문장은 다 팩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만 있으면 안 되고 팩트는 근거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에 앞서서 나의 주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나의 주장이에요. 지금은 이게 나의 주장이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근거로 대야죠.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먼저 하고 근거를 그 아래 써야 좋은 그 문장의 구성이 되겠죠. 조금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그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그거를 이야기할 때도 만약에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도 팩트만 쓰는 게 아니라 미국발 금리 인상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건 주장.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근거로 포워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들이 있죠. 지표들이. 실업률, 물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 뭐 테일러 준칙, 에반스 룰이라는 용어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어쨌든 그 금리 인상에 앞서서 포워드 가이던스, 선행되는 지표들이 물가, 경제 성장률, 실업률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기조가 어떤 기조냐면 그 꽃돌이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은 이렇게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8월 8일자 신문에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은 조금 달라요. 물가 상승률은 높아져야 금리 인상을 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원래의 예상치보다는 낮아서 그래서 이제 실업률은 괜찮은데 물가는 조금 덜 상승해가지고 연준이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발 그 다시 주장과 근거를 구성하는 걸 이야기하면 문장을 구성할 때 미국발 금리 인상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건 주장.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로서 물가가 이렇고 실업률이 뭐 16년 만에 최저치인 뭐 4.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한 그 선행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된다. 문장을 쓸 때. 그래서 문장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심자들은 문장의 구성을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의 구성하는 연습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논의들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기본적인 배경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배경지식을 쌓을 때,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알고 경제신문을 보면 그게 뼈대에 살이 붙는 식이 되는데 그냥 신문만 무작정 읽으면 살만 그냥 쌓는 거예요. 형태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장을 구성했을 때 나중에 전체 문장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은 쭉 읽어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되게 잘 썼는데 끝에 문장의 구성이 없고 그냥 살만 있는 거죠. 뼈대는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좋은 그 논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이렇게 이런 문제를 여러분도 예상은 하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하반기에 예상이 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시고 뭐 독금사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럼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할때 제가 지금 뼈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을 경제신문으로 살을 붙이는 것보다 뼈대를 공부를 먼저 하자. 뼈대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금리 인상 이다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왜 일어나나? 미국발 금리 인상이죠. 미국발 금리 인상은 왜 일어나나?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럼 연준에서 금리는 왜 올리나?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해서 올리는 거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기존에 있던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나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그런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럼 간단하게 그것만 먼저 또 이야기를 살짝만 하면 우리나라, 뭐 중국, 미국 똑같아요. 기본적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공개시장 조작. 두 번째는 지급 준비율, 세 번째는 금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추세는 나중에 썼어요. 그래서 그 양적 완화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했죠. 테이퍼링은 뭐예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돼요. 기사를 보기 전에. 테이퍼링은 뭡니까? 테이퍼링은 기존에 풀었던 통화량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통화량은 계속 푸는데 그 푸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게 테이퍼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으로 그 통화량을 푸는 속도를 늦추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뭔가요? 통화량은 흡수가 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때까지는 그 기조는 통화량을 푸는 정책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가 뭔지, 그 테이퍼링은 뭔지.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지급 준비율은 중국은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은 잘안 써요. 한국이나 미국은 공개 시장 조작이나 기준금리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것도 두 가지 통화 정책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산의 축소, 미국 자산 축소 검색하면 나와요. 그게 바로 공개 시장 조작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풀었던 국채들을 이제 시중에 풀린 국채를 조정함으로써 그 통화량을 조정하는 게 공개시장 조작이고, 기준금리를 하는 게또 다른 통화정책인 거고, 요두 가지를 지금 연준이 같이 쓰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두 가지로 인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이 이제 있는 거고, 금리만 또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이것도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중앙은행이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중에 풀렸던 돈이 없어지니까 물가가 낮아지겠죠.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중에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이 떴잖아요. 이렇게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걸 경제에서는 좋아야 해요. 그게 경제 안정이에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 근데 그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이제 긴축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시중에서 끌어들이면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거죠. 물가가 싸질 테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반대의 경우를 설명해드리면, 시중에 돈을 막 풀어요. 시중에 돈을 막 풀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돈값이 싸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하겠죠. 그럼 실업률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경기부양책을 쓰면.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긴축정책을 쓰게 되면 통화량이 시중에 나갔던 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돈값이 비싸지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직원들을 고용할 그 여력이,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낮아져야 돼요. 그게 6.4%? 그러니까 그렇고, 그 물가는 뭐 2. 몇 퍼센트인데, 어쨌든 그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물가는 일정 수준 이상, 실업률은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뼈대를 잡아드리는 연습을 같이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금리 인상이다. 그 금리 인상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럼 금리 인상이 왜 문제인지 그 뼈대를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런 기사들을 읽어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구성을 한다고 할 때, 요건. 가계부채의 영향,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본론에 구성을 하게 되겠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금리 인상이 한국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문제 제기해서 해준 거고, 금리 인상이 요런 요런 문제랑 같이 일어날 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럼 이번에 본론에서는 영향을 서술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영향을 서술을 한다고 하면, 가계부채가 이제 논의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 왜 문제가 많이 되냐면, 빈부격차가 최근에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층은 많아졌어요. 어쨌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들의 소비 성향은 굉장히 낮아요. 소비 성향이라는 건 소득 분의 소비 곱하기 100을 말하는데, 뭐그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산층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건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이제 가계들의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과거, 이제 이 이야기에 이어서 빈부격차랑 같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건 미국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뇌관이 터진 사건인데, 2008년경에.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프라임이라는 건 우량인데 서브라는 건그 아래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비우량 담보대출이 미국에서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DTI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소득 여력이 없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주택 경기의 침체. 지금 한국도 LTV DTI 강화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면서 주택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주택 공급량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택 공급량은 늘어나면서 그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택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 금리 상승의 압박도 있는 거죠. 마치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문제됐던 건 그렇게 한계 가구들, 대출을 상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들이 상환을 못해서 그럼 은행이 그 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될 거잖아요. 대출, 담보대출을 이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한계 가구들의 경우에 노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돈을 못 갚아서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럼 그 아파트 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집이 그 동에 세네 가구만 있어도 그럼 벌써 그게 보통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일반 매매가의 70% 선에서 이제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 나머지 일반적인 주택의 가구 사람들도 내가 집을 팔려고 할때 이미 그런 집이 세네 가구 있으면 나도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그 가격이 매매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돌아서게 되면 자산 감소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너도 나도 주택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사회 전체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향을 빈부격차와 노년층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이 많아지고 한국 사회가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낮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을 중심으로 상환을 못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마치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와 비슷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주장과 근거를 유기적으로 같이 잘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최근에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게 좋은 논술은 어떤 거냐면 양자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찬성 있으면 반대, 장점 있으면 단점. 금리 인상도 똑같아요. 금리 인상이 왜? 어떤 경제 교과서에서도 금리 인하가 좋다, 인상이 좋다, 환율이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해당 경제 주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수 있는 거지, 인상이 나쁘고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좋은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이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 소득, 가계들의 이자 소득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금융 자산, 여기 아래 보시면 한국은 일반적인 가구들의 경우에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두배 정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때 이자 소득은 이렇게나 많이씩 줄었어요. 이자 지출보다 두 배씩 줄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자 소득이 이자 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일반적인 가구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한국 가계들의 소득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근데 그 아까 얘기한 한계 가구, 저소득층과 노년층은 금융 자산이 없고 부채만 많으니까 문제만 심각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질 때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터지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장점도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이제 대출의 경우에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 상환 대출, 대출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분할 상환 대출을 늘려야 좋아요. 여기 아래 관련 기사를 한번 보면 임종용 금융 그 위원장이죠. 그 질적 구조 개선을 가속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고 있다.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당초에 42.5에서 45%로 올리고 분할 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 기준금리가 올라도 내 대출금리는 멈춰있게 되니까 건전성이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기일시로 하게 되면 1억이란 돈을 대출받았을 때 10년 만기다. 그럼 10년 되는 시점에 1억을 다 갚아야 되는데 분할 상환으로 하게 되면 천천히 갚아나가게 되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조금씩 갚는 사람이 당연히 상환을 잘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측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분할 상환 대출로 기존 대출들을 전환을 해줌으로써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LTV DTI 조정을 해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자. 그리고 이제 그냥 무조건 조정을 LTV DTI를 무조건 조정하면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차등적 정책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정부 입장에서 해줄 수 있겠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담보로 맡겨놓고 원래 일시금으로 대출을 받는데 일시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택연금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신형이 있고 그리고 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받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돈을 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는 건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함께 일어날 때 문제고 특히 한계 가구라는 건 그 가처분 소득이 더 없고 그 상환 능력이 더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노년층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게 되면 그럼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년층들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게 되면 그런 그 가계부채의 문제를 완화할 수가 있겠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그 역할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자소득이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산의 편중이 굉장히 심한데 이 자산들을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이제 결론으로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작성하는 법은 서론이나 본론에서 논의를 심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면 결론에서는 쓱 빠지는 거예요. 테두리만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럼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뭐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그 한국의 펀더멘탈 외환 보유고를 중심으로 한 펀더멘탈이 과거와 달리 이제 외환 보유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이 우리나라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바로바로 따라갈 만큼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이 약해져 있지 않다.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그 펀더멘탈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이러면서 이제 슬쩍 빼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파급력이 이제 노년층과 한계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한 관리를 아까 결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노력을 한다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쓱 빼주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그 마무리를 큰 테두리 위주로 지어주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문제의 제기 해서 뭐가 문제인지 딱 집어주고 본론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결론에서는 테두리 전반적으로 요로요로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용두삼이로 끝나지 않고 구성이 잘 된 논술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게그 유튜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칠판에서 그 강의한 영상이니까 그걸 보시면 좀더 지금 논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기 그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 분명히 이거 영상을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아닐 것 같죠? 근데 많이 봐요. 그 재방송으로 올려주냐고 문의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분안 계시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이 시청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쑥 들어가지 마시고 궁금한 점을 지금 과감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만 합격하라고. 그 논술을 다 썼어요. 근데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하냐면 좋으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좋아요. 아까 제가 물가랑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가와 실업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간단하게 곡선을 설명하면 물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실업률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실업률을 낮추려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업률을 낮추려면 기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돈값을 싸게 만들어줘야 사람을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값을 싸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실업률이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실업률과 물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이고, 이건 그 이런 그래프를 서론 쪽에 하나 시간이 남았을 때띡 그려주면 평가관이 보면서 일단 가독성이 굉장히 올라가죠. 물가와 실업률을 좀 알고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독성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시각적인 요소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길을 가다가 외제차를 보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본 사람,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한번더 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과 같이 그래프가 있으면 조금 달라서 한번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은 또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프만 그리고 못 썼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팁을 하나 드렸고,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문장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내가 예상된다고 썼어요. 그럼 그거의 근거 문장들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한국 가계부채는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 문장들을 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 양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300조가 된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고, 질적인 문제는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낮고, 그리고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낮은 것이 이제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고, 그 아까 이야기한 그 가처분 소득과 한계 가구, 뭐 이런 이야기도 질적인 문제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근데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근거 문장을 한번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한국 가계는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나서야 된다. 그럼 왜 한국 가계가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에 나서야 되는지 그 근거 문장도 한번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주장과 근거를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은 지금 이제 대략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 이제 하려고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한은행의 그 직군 중에 RS직을 중심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RS직의 업무 범위가 쉽게 말하면 신한은행의 텔러의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될 예정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RS직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RS직이 확대된 업무는 원래 누구의 업무였을까요? 원래는 일반 정규직 공채 행원들의 업무였겠죠.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 공채 행원의 업무를 RS직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 그럼 RS직은 내년 상반기에 그 업무의 확대가 본격화되면 RS직의 채용은 늘어날 수가 있겠고, 일반직 채용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벌써 이번 하반기에 그래서 분야별 채용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반 행원들의 업무 중 간단한 업무들을 RS직으로 옮기고, RS직의 비중을 늘리고, 업무 범위를 늘려서 일반직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신한은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토요일에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분들이 토요일에 방송을 진행을 할 때, 하게 되면, 토요일은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토요일은 뭔가 놀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방송을 오히려 일요일 저녁에 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방송 시간을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저녁 7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저녁, 다음 주에는 일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할 거고, 그 지금 촬영되고 있는 영상들은 타핑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만약에 생방송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오늘 방송한 자료가 받고 싶다고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이전에,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18일 이전에 제 블로그에 그 방송 공지 댓글에다가 뭐 Q&A에 달아도 되고, 게시판에 방송 공지 댓글에 달아도 되고, 그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구독 버튼 눌렀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랑 같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방송한 자료는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Q&A를 받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소서를 적을 때 영업력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을 은행에서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일반 행원을 지원할 때도 모바일 금융 관련 공모전 수상한 것을 어필하면 도움이 될까요? IBK 기업은행 사분 PR을 할때 가장 유의할 점이나 팁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에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자소서를 적을 때 영업력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업력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영업력을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영업력을 어떻게 강조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지금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답변만 드릴게요. 영업력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남들과 차별화하면서 은행이 바라는 영업력을 강조할 거냐는 거죠. 영업력을 강조할 때 문제가, 은행이 바라는 영업력이 첫 번째 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작성을 할때 남들과 차별화가 안 되게 작성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인턴을 하면서 내가 카드 100자를 영업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질문.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 을 은행에서 중요시 하는데, 일반 행원 지원할 때도 모바일 금융 관련 공모전 수상하는 것이 어필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뭐 금융 관련 그런 수상들이 왜 도움이 되냐면 일반직 행원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꼭 ICT 직군으로 처음에 뽑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일반직 행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ICT로 이제 본인의 의지나 아니면 은행에 필요해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CT든 아니면 아까 그 디지털 부분이든 똑같은데 자신이 그런 부분에 그 수상 경력이 있다는 건 앞으로도 은행에 들어와서 업무들을 경험하면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간소화하거나 효율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인재라는 단서를 은행에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런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수상 관련, 모바일 관련 수상이든 어떤 수상이든 금융 관련 수상은 어쨌든 일반직 행원에도 당연히 모바일 관련이어도 도움이 되고 그냥 다른 금융 관련 수상이어도 도움이 되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영업점에서 일을 하면서든 본점에서 일을 하면서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이에요.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업무 간소화든 아니면 그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든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IBK 기업은행 사분 PR을 할때 가장 유의할 점이나 팁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4년 전에 있었어요. 4년 전, 대략 4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 그때 당시는 제 기억으로는 사분 PR이 따로 별도로 지금 그 영상이 끊겨서 그냥 음성으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사분 PR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분 PR만의 TO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분 PR로, 지금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했고, 사분 PR에 붙으면은 사분 PR 한 사람들끼리만의 경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합격을 해서 그걸 지원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결국은 논술 붙어야 되고 면접 똑같은 TO 안에서 붙어야 되는 거여서 그때에 비해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팁을 드리자면 결국 지금 이제 그 발표하러 가셔야 되는 거니까 시각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PT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근데 PT면은 PT를 하면 좋은데 PT가 아니니까 시각적인 것들을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다른 기업들에서도 그걸 많이 했었는데 저는 현대자동차를 그렇게 해서 서류를 통과했었는데 그뭐 너를 보여줘 뭐 이런 걸 현대자동차에서도 해서 그때 저는 그 현대자동차 마케팅을 그런 3분 PR로 해서 합격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 전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스케치북
있어요. 몇 절지인지 모르겠는데 전지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 근데 거기에다가 칼라로 인쇄를 해서, 근데 칼라 인쇄를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칼라 인쇄를 한게 아니라 재본집에 가면 굉장히 크게 칼라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칼라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전지들에 붙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기업은행이 과거에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했어서 그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게 용이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저 역시 현대자동차 때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북 하나 들고 갔어요. 큰 스케치북. 근데 이제 인쇄를 크게 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넘기면서 PT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한명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가서, 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없고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이번에는 없어져서 그냥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하라. 너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스케치북과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도 저도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한게 그게 잘안 보여요.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 사실 그렇게 큰 LCD가 아니잖아요. 아이패드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스케치북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의 있게 보여요. 준비를 많이 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스케치북이나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을 쓸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스케치북에 크게 인쇄해서 갔다. 뭐 인쇄 크게 하고 하는데 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스케치북 사고 인쇄 크게 해도 만 원도 안 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더 남들보다 준비 잘해 보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윤타님 옛날에 어디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아는 척 하는 거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그 꽃돌이다님이 마지막에 이제 은행이 바라는 영업력과 관련된 내용을 탑뱅커 교재 및 동영상을 보면 알수 있나요? 네. 이거는 약간 광고인데 그러니까 네이버에 탑뱅커 치셔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교재의 내용들과 동영상 강좌의 커리큘럼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거 안에 영업력과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재 있는 자기소개서 강좌는 자소서, 강좌 플러스 첨삭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되고 하면 강좌만 따로, 뭐 첨삭만 따로 이렇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종종 있었어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강좌만 올리는 것은 할것 같아요. 첨삭만 올리는 것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강좌만 올리는 것은 이제 진행을 할것 같다. 네, 이번 달 안에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일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